기회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이 점점 약해지면 음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반대로 바람을 더 많이 밀어줘야 그것의 중간인 똑같은 음의 음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. 처음에 불어보셨을 때는 입술도 많이 떨리고 음정도 많이 흔들리고. 안녕하세요. 영수플룻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많이들 여쭤보셨던 연습 방법 중 하나인 롱톤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롱톤이란 길게 그 음을 유지하는 연습인데요. 플룻이 특성상 무는 악기도 아니고 이렇게 일정하게 음정을 내기가 되게 힘든 악기거든요. 그래서 그 음정 연습을 할수 있고 또 호흡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가장 쉬운 입문용 롱톤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. 내가 알고 있는 운지 안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. 항상 말씀드리듯이 꼭 필요한 기계 두 개가 있죠. 메트로놈과 튀너기입니다. 이 메트로놈과 튀너기의 활용 방법은 제가 위에 여기나 여기에 아마 I라고 떠져 있는 링크가 있을 거예요.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사용 방법부터 먼저 정확히 알고 오시는 게더 좋고요. 일단 다 알고 계시다는 가정하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트로놈은 60으로 맞춰 주시고요. 60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초이기 때문에 정확한 1초의 박자로 카운팅을 하겠습니다. 튜너기는 442로 맞춰서 세팅을 해 주시고요. 내가 알고 있는 음역대를 제일 낮은 음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. 기회가 되시면은 오는 뿐만 아니라 샵이나 플랫 까지 다 같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우선 메트로놈 60으로 저음미를 최대한 길게 8박 이상 불어보도록 할게요.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튜너기에서 초록불이 계속 떠있게 유지를 해주시는 겁니다. 그게 제일 키포인트니까요. 꼭 여기 튜너기의 음정을 확인하면서 불어주세요. 이렇게 저음미부터 고음 도까지 롱톤 연습을 해봤는데요. 보시기에는 쉬워 보이실 수 있어요. 근데 막상 한번 불어보시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우선 롱톤을 할때 주의하실 점은 내가 이 음을 똑같이 길게 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. 음정이 튜너기에서 보셨을 때, 요렇게 위아래로 야간씩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아요. 근데 완전히 빨간불이 뜨도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나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튜너기마다 다르지만 분명히 이렇게 A, B, C, D, E, F 같은 영어 알파벳이 뜰 겁니다. 이게 바로 그 음계죠. C가 도고, E가 미고, 이렇게 음계가 뜨는 거니까 내가 맞는 음계로 초록불이 들어온지 계속 확인을 해주시고요.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음이 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분명히 처음에 하시면은 음이 8박을 못 채우거나 아니면은 점점 아래로 떨어지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 아래로 떨어지신 이유는 바람이 뒤로 갈수록 약해지니까 음정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롱톤을 불 때는 뒤로 갈수록 점점 많이 분다는 느낌으로 불어주셔야지 튜너기가 똑같이 초록불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.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나요? 기회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이 점점 약해지면 음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
반대로 바람을 더 많이 밀어줘야 그것의 중간인 똑같은 음의 음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. 처음에 불어보셨을 때는 입술도 많이 떨리고 음정도 많이 흔들리고 박자도 8박까지 채우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롱톤 연습은 기본 연습이기 때문에 꼭 악기를 꺼내셔서 제일 먼저 악보를 불지 마시고 이렇게 메트로놈과 튜너기를 틀어놓으신 상태에서 저음 미부터 내가 부를 수 있는 음역까지 쭉 8초간 흔들리지 않는 초록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불어보시면은 그 다음에 악보를 읽으실 때도 훨씬 편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장음에서 흔들림 없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비브라토를 배우실 때도 훨씬 더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초급 롱톤 연습 방법이었고요. 고급 연습 방법은 소노리테라는 교재를 활용을 해서 배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촬영해서 업로드 시켜보도록 할게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색을 알람도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자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